김동욱 배우님이 제가 알기로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셨던 그 노래 현장 여기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짜 그거는 정말 저거 맞아요. 네네네. 진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저희도 뭐 다 일어나서 들을까요? 네? 불러만 주신다면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네. 좋다. 뭐, 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바로 사비 가슴속 속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아니 진짜 못 참은 것 같잖아요 김광석 씨가 환생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완전 딱 직접 완전 비슷했어. 와 진짜 소름 끼치는. 부평왕에 나와서도 엄청 잘했죠. 그렇죠. 자 우리 김동욱 씨, 우리 김동욱 씨는 뭐 노래밖에 지금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지배적이에요. 미안한데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개다리 춤보다 지금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예. 맛이 있어요. 동욱 씨 노래 부르면. 네. 굉장히 싸늘해져요. 환을 깨는 노래만 불러요. 왜냐하면 지금 또 날이 덥잖아요. 예, 싸늘하게 한번. 근데 체일 때 불렀던 거 불러주면 되겠다. 분위기 되게 안 좋아졌던 거. 자, 근데 제가 진짜 노래를 그 요즘 분들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잘 못 불러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날로그적으로 저희 풋풋하게 좀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여러분 즉흥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신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동욱 씨 준비되셨나요? 뭐 부를까요? 다 좋다는 거죠. 뭐 알면 뭐. 오솔레미오요? 오솔레미오 깨벨라 꼬자로 시작하죠? 예. 네. 어떻게 부르는 거죠? 깨벨라 꼬자 깨벨라 꼬자 나요르나테 솔레 오, 진짜 좋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오솔레미오 죄송한데 다른 노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요로 가죠 가요 네 뭐 주문해 주시면 뭐 다 해보겠습니다 김광석님의 노래 가능할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좀 김광석님 팬분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JK 김동욱 씨 노래 어때요? JK 김동욱 씨 노래를 김광석님처럼 아 좋죠 뭘 부를까요? 미련한 사랑 가능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부르죠? 알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어김없이 다가올 그 어떤 미련이 와도 그냥 정말 죄송한데 본인이 그냥 부르고 싶은 거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뭐 부를까 물어보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그냥 김광석 씨 노래를 할게요 좋지요? 사실 제가 결국은 너무 멀리 돌아왔네요 예. 어차피 돌아올 거 너무 멀리 돌아왔어요 아, 네. 뭐 있지? 이등병의 편지 부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었잖아요. 1대 했다. 예, 네, 경수 씨가 예. 네. 1대 했어요. 네. 그거. 5, 6, 7, 8. 다른 거 할게요. 아, 나 이분 진짜 너무 매력 있어요. 예. 예, 네, 왜냐면 저희 죄와 볼 때 이거를 했어. 아, 제가. 진짜요? 네, 네. 그러면 인과연에서 네. 이선희 씨의 인연 어때요? 네, 좋아요. 어떻게 부르죠? 정말 캐릭터 신캐릭터예요. 네. 자, 김광석님의 노래. 네. 서른쯤에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시작. 서른쯤 어떻게 부르죠? 난 모르지.
저희 일단 영화... 이렇게 할까요? 예. 일단 정재영한테 넘어가고요. 저도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해서, 네. 엔딩으로 우리 김동욱 씨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아, 그 슬픈 노래를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동욱 씨 노래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생중계에서 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슬기 씨 죄송해요 말 끊어서 동욱이가 여기서 오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저희는 비슷한 이런 루비토크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노래를 못 불러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번 추임집에서 못해도 부르겠다. 그래서 개봉 기념으로 네, 그래서 이걸 부르지 않으면 또 부정이 타니까 절대 피해갈 수 없죠. 그럼요. 감독님 계시고 여기 다 지금 롯데 투자팀 다 와가지고 지금 그렇죠. 엄청 진지하고 심각한데 이거를 피한다면 저는 동욱이가 못 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오늘 노래 듣고 우리가 헤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제보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일단 우리 김동욱 씨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불씨 팍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은 조금 그렇죠. 마음의 준비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 하시겠다고요?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우리 지목 많은 분들의 지목을 받았던 우리 향기 씨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향기 씨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좀 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지옥만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는 게 있어요? 천년 지옥. 어? 그래요? 네. 왜요? 왜요? 뭐 엄마한테 많이 대들고. 아 우리 향기 씨도 중2병 있었구나. 그럼요. 그러면 피해갈 수 없죠. 그거는 뭐 성장기 과정에서 겪는 거니까 다 알아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 하성우 씨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예, 예, 동의하시는. 네네. 아니 동욱이가 준비가 됐다는. 아 그래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른손을 들어 보여주셨어요. 예. 자, 저희는 이렇게 불시에 막 부탁드리고 그런 매정한 짓은 안 해요. 예. 자, 김동욱 씨 준비되셨으면 그럼 저희가 박수로 청해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쉬운 노래라서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아는 노래면 함께 불러주세요. 자, 부르는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하정우 씨가 또 예, 살짝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대여 오늘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어리게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어 세상에 지금 열대야에 너무나 더운데 태양이 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황홀하지 않나요?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게 되게 밝고 기분 좋은 노래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다들 즐거우셔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이런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하정우 씨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저한테 사인 주시면 주지훈 씨의 제가 3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했었어요. 생일 파티 때 되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노래를 술 취해서 노래를 부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이상한 너무 느린 발라드를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다 집에 가버리게 만드는 발라드를 불러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만 들을 수 없었으니까 너 이제 그 발라드 계속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쉬쉬.